운동을 작정하실 겁니다. 이어서 도농융복합연합회 대표 진동복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연구회 대표 김창하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국실천연대 우리 상임위원이시죠? 연동 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회장님을 한다는데 이주환 회장님도 아시죠? 아유, 이주환 상임위원이십니다. 구국실천연대입니다. 나라를 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구국 나라를 살리러 운동합시다. 이제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터기자고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두 분이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더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호명할 분은 많은데 시간상 줄이고 여기서 마이크를 우리 제가 이것만 하고 넘겨드릴게요. 자, 혹시 오늘 그 여기 300여 명의 그 신천 회원 입회서가 있어요. 아까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이 입회가 앞으로 여기 여섯 단체에 이 여기 협약을 하는데 여기에 이 회원들은 공유로 쓰십니다. 공유. 서로 맞물려 있어요. 구국연대 실체 연대도 우리 가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안 해도 할 필요 없는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한 가족들은 전부 다 저하고 개인 신청권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회복 실천 운동 공부가 주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연합 요 한 단체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 회원에 꼭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앞으로 우주그룹이 3월 1일 오픈하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회원에 한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복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 그래서 저희 우주그룹에서는 다 사지러 왔다가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진짜 종교를 못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회원을 가입해서 여러분 같이 여섯 이 회원 협약한 단체가 같이 공유하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공유하는 걸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단 회원 가입에 한도 내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5,000명 이제 열고 우주를 오픈할 때 여러분들한테 특혜가 있어요. 하늘의 입적 준비 기대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보고 거기에 그대로 써서 올리시면 저희가 아주 여러분을 앞으로 돕는데 저희는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기업이지 여러분을 혹시라도 이용해 먹거나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현웅근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최사부터 하고 네 그래요. 자 이어서 우주그룹 총재 배성도 총재님을 주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성도 총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희로 오셨는데 인사를 제대로 한 분 한 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저를 다 아시는 분들이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하늘에서 우주그룹이라는 우주그룹을 받아서 당주로 받아왔습니다. 당주. 그러니까 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주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그룹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이는 곳이 우주그룹이다. 저는 말씀 당주로 받아서 성경 한 권으로 전 세계를 통일시켜라. 그래서 저는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 말씀을 전부 품은 사명자로 와 있습니다. 저는 뭐 종교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또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천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쓰라는 명을 받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이 땅에 쓰러 온 사명자입니다. 제 형제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라는 명을 갖고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약 300여 명이 다 깨어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서 내 몸의 중심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마음판의 비밀을 풀어서 찾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다. 그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진리로 다 풀어서 마음판의 팔자를 풀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비밀을 다 풀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자, 저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쓰러 왔는데 경제의 사명대로 하였습니다. 기업무를자, 성경에서는 기업무를자라 그러는데,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천손민족, 천손민족 그러는데, 과연 천손민족이라고 부르짖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천손민족이 될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이루자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못 이루면 다 가짜고, 이론과 이치가 다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 맞는 얘기다. 그러려면 천손민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전세계의 천손민족을 드러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천손민족을 드러내는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전세계의 배고픈 사람을 한 사람도 없애야 되는 게 목적이겠죠. 이 대목에서 박수 안 친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말을 좀 잘 못하지만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손민족인 것은 천손민족을 드러내서 전 세계의 배고픔 문제를 싹 해결해. 분량에도 좀 그런 정도 분량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의 구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 시간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좀 짤막한 시간에 풀어드리기로 하고, 자, 우주그룹에 대해서, 우주그룹은 전 세계에 배고픈 사람을 싹 없애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직접 주관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풀어줘야 된다. 자, 제가 이 시간에는 주최사로 우주그룹 10대의 강령을 제가 선청을 하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그룹 10대 강령은 우주그룹은 방주라는 뜻이고, 우주그룹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주그룹은 매일 10시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10대 강령을 선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충성의 기도를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주관하시오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어부의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 충성! 바로 저를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본인 배성두 방주는 자기 이름을 대시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배성두 방주는 천명을 받은 자로서 우주그룹 방주 시스템에 가족으로 가입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교육강령 하나. 우리는 천지를 통일하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하나. 우리는 지구상의 생로병사를 책임진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 유통게임 광고 시장을 석권하고 추악한 사행성 게임을 건전한 오락문화로 바꾼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부분이 되어 그 영혼을 구제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를 초인류 국가로 만든다. 행동강령 하나. 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다. 하나.
나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절대 맹종한다. 하나님께 절대 맹종한다. 하나, 나는 의인의 표본이 된다. 나는 의인의 표본이 된다. 하나,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 나는 전 세계 난민을 구제하고 나는 전 세계 난민을 구제하고 치유하고 보호한다. 치유하고 보호한다. 이상으로 갈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관사 우리 현원군 중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심들 많이 드셨죠?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한민족의 평화를 들고 나와서 금년도에 30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나 여기 행사 때문에 그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 탓이 있는지 좀 오바되 음성이 좀 크랑크랑합니다. 지금 제가 한민족 평화를 들고 나와서 30년 동안을 행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길권 명예총재와 더불어서 집을 다 날려버렸어요. 누구나 한 사람의 저 국가로부터 노무현 정권 말고는 다 예산을 얼마쯤이도 탔을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국가 예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살아가는 우리 동지들 몇 분만 계시지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취재를 하려고 해도 언론에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소사 행사를 올림픽 경기장에서 10만 명 대회, 목동 경기장에서 3만 명 대회, 축구 경기장에서 효성구장에서 18,000 명 대회, 육상빌딩에서 2,3천 명 대회, 수차례, 작년도까지 8차에 걸쳐서 지금 포럼을 해, 정책 포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금년도에 만 80이 됐어요. 그야말로 진정한 게 민족이 천선민족 천선민족 하는데 과연 천선민족을 무엇을 천선민족으로 하느냐, 이것도 참 간절한 기도 끝에 너희 민족의 피 속에 나의 요소인 사랑과 평화의 씨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을 들어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하는 것이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의 뭘 하지만은 너희 민족의 피 속에 나의 요소인 사랑과 평화와 지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은 그게 과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피를 뽑으면 병명이 몇 개 나오죠.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과학이 발달되면은 엄청난 비밀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 많은 청년 학생들을 하고 주로 각 대학생들과 더불어서 단체를 이끌어왔는데 걔들이 졸업하고 시장하고 취직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댕기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도란들이고, 나는 권력에서 20년 동안 있던 사람이에요. 국가 권력을 잘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 측근에서 김종필이 측근에서 20년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저히 전두환 시절에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찾아다녀요. 안 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보 취급. 그런데 바보는 많이 알고 바보 짓을 하는 거하고 몰라서 바보 짓을 하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고민 끝에 이게 전부 참 다 훌륭해요. 누구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꾸 저 좋지 않은 말만 하면 마음 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과연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주는 것이 그야말로 미래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제야 생활을 하면서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고민 끝에 그때 하늘에서 네 민족의 피 속에 나의 요소인 사랑과 평화의 씨가 들어있다. 이거를 명령을 받고 얼마나 정말 참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 민족이 천성민족이구나. 그래서 한글과 한문을 병행해야 된다. 한문도 우리나라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왜 제 이상 남 불충 갖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나이 탓이 그런지 오래 하면 목이 차가지고 좀 빨라요. 제가 제 목표는 21세기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인데 우리 역사는 불교 문화를 우리가 거쳤고 또 유교 문화도 거쳤습니다.